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등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얀 장미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얀 장미입니다. 이렇게 지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미계 제가 요거 할 때는 영상을 할 때는 요게 사진만 찍어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장미 안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는데 안에 보면은 빨갛게 좀 돼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좀 빨갛게. 그런데 올게는 우연히 많이 빨갛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장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화면 자체를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자체를 지금 돌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장미를 보고 있습니다. 하얀 장미, 백장미. 아, 나 진짜 보기 좋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빨간 장미하고 하얀 장미하고 제가 지금 현재 가시를 만져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시를 만져보고 있는데요. 하얀 장미에서는 빨간 장미보다는 이 가시가 좀더큰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가 좀더큰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가시가 좀더큰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장미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큰것 같은데, 해마당 여기는 이렇게 많이 피거든요. 지금 밭에 들어와가지고, 밭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꽃이 예쁘지요, 여러분들. 아, 또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빨간 장미는 그거는 냄새가 이렇게 많이 안 좋은데, 냄새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장미는 냄새가 엄청나게 좋네요. 하얀 장미는 제가 바깥으로 나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들. 와, 또. 예, 잘 키워놓으면 내년에 더 예쁘장하게 나겠는데,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다른 데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면은 저기도 장미가 있지요. 작년에는 요 나무가 이렇게 많이 크지를 않았습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많이 크지를 않았는데, 한해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커버려 가지고 저 안에는 지금 장미를 촬영하러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저 안에도 전부 다 장미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장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래 화면에 얼굴에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